뮤직 드라마 음악으로 연애하기. 어느 시인은 그랬다.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라고. 하지만 나는 항상 그립기만 하다. 나의 그대는 늘 내 곁에만 없기 때문에. 오빠, 나 바이크 타러 왔어. 왜 전화했어? 급한 일은 아니지? 나 지금 이제 출발해야 되거든? 끊을게. 하루는 바이크를 타고 저기 어디 강원도 산골짜기에 가 있고. 어디냐고? 나 웨이크보드 타러 왔다니까. 내가 얘기 안 했나? 한 거 같은데. 아무튼 나 이거 지금 보드 타고 있거든. 내가 가가지고 전화할게. 또 어떤 날은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무리해서 전화를 받고 그러고 있다. 그녀는 취미도 많고 하고 싶은 것은 더 많다. 그런 열정적인 모습에 내가 반하긴 했지만 가끔은 그녀에게 정말 내가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든다. 여보세요? 희정아. 이게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? 이거 지금 싱크대 장이 좀 내려앉아가지고 이거 내가 지금 고치고 있어가지고. 뭐? 너 망치질하는 거야? 응.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. 왜? 왜라니? 내가 너의 남자친구잖아. 근데 그게 뭐? 근데라니?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내가 도와주면은 좋잖아. 다 떨어졌네. 잠깐만 일단만 끊을게. 그녀는 늘 이렇다. 어떤 문제가 생기든 혼자서 뚝딱 해결을 한다.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다. 다만 가끔은 나에게 기댔으면, 뭐 나에게도 뭔가 틈을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것뿐이다. 야. 깜짝이야. 야, 이 오빠한테 뭐? 너 녹화 안 해? 야, 너 희정 언니랑 헤어졌지? 무슨 소리야? 우리 완전 잘 만나. 웃기시네. 나 희정 언니 SNS 친구거든. 내가 언니 거 다 보고 있거든. 그게 뭐? 봐라. 이거 좀 봐봐. 아니, 네 사진 이거 하나도 없잖아. 이게 어딜 봐가지고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의 SNS냐고. 걔가 원래 그게 티내는 거를 싫어해. 진짜 웃긴다. 야, 정신 똑바로 차려. 야, 언니한테 이거 봐봐. 댓글 단 남자가. 야, 와, 이거 봐봐. 얼마 많은지. 얼른 나가. 엄마, 얘 옷 좀 봐. 얘. 왜? 이거 다 줬어. 내가 경기 봐서. 내가 받은 거라고. 옷값은 많이 안 들겠어, 엄마. 이게 뭐가 많이 없어, 엄마. 진짜 옷에. 뭐래. 동생이 나간 뒤 나는 찬찬히 그녀의 SNS를 둘러봤다. 그녀가 있는 공간, 그녀가 있는 시간, 그 어디에도 나는 없었다. 오랜 고민 끝에 나는 문자를 보냈다. 나 너 남자친구 맞아? 그냥 넌 내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한 것 같네. 늦어서 미안. 나 짐 챙기는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. 내 문자에 그녀는 바로 나를 찾아왔다. 그런데 이번엔 자기 몸짓만한 배낭에 카메라까지 들고 있다. 그 사진 모임 있잖아. 거기서 그 겹 벚꽃을 찍으러 가기로 했고. 이거 내가 전에 얘기 안 했나? 미안. 미안. 됐다. 뭐 그래. 어딜 가든 잘 갔다 와. 아니, 왜 그런 식으로 말해. 섭섭하게. 섭섭? 야, 너 진짜 섭섭한 게 말도 안 나오네. 섭섭한 게 뭔지는 알아? 내가 진짜 얼마나 잠깐만. 맞다. 잠깐만. 갑자기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한참 동안 찾는다. 그 문자 같지? 그거 얼른 확인해 봐. 아니, 너 뭐 얘기하다 갑자기 뭐 하는 거야? 이거 뭔데? 뭐야? 이거 내일 개봉하는 게임 끝. 그렇지, 그거 엔드. 가망이 없어. 그 영화. 그렇지. 그거 대박. 심지어 IMAX? 되게 힘들다는. 이거 IMAX 세 번째. 너 이거 어떻게 보였어? 아니, 네가 몇 달 전부터 노래를 불렀잖아. 이거 내가 일단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예매하느라 이거 진짜 힘들었거든. 이거 일단 내일 가서 잘 보고 와. 그리고 내가 또 일요일에 오잖아. 그날 거 두 장 예매해놨으니까 그때 같이 보자. 또 봐도 되지? 진짜 스포하면 진짜
너 진짜 가만 안 둔다. 못 받쳐야지. 살짝 상기된 그녀의 얼굴을 보며 나는 다짐했다. 항상 너의 곁에, 그리고 너의 뒤에 서 있을 거라고.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머물러줘. 알았지? It's beautiful life.